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모여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는 새마을청년연합 새청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집회에 참여한 지는 거의 석 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신고식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창단식을 거행을 하였고 이제 앉으셔도 되십니다. 앉으십시오. 편히 앉으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창단식을 얼마 전에 거행을 하였고요.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신고식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새청년단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마을청년연합 최효진 이장과 함께 새청년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이장 장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새마을청년연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청년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권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이 이루어내신 수백 가지 위대한 업적 중에 전 세계가 극찬하고 수십 개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새마을 운동이 정작 대한민국 내에서는 좌파들에 의해 교육이 말살되어 가고 삭제되고 잊혀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맞서서 우리 젊은 층들에게 이 위대한 새마을 운동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 차원의 우파 청년 단체입니다. 저희 새청년은 탄핵 정국 당시 태극기를 들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50세 이하 젊은 청년들이 결성한 봉사 조직으로서 2018년 6월 3일 평택에서 뒤늦게 남아 창단식을 가졌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회팀, 여론팀, 봉사팀으로 나누어서 서울, 경기, 충청의 수도권팀은 주로 태극기 집회에 동참하고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권팀은 봉사와 집회를 겸하여서 순회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새청년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매 주말마다 우파 태극기 집회에 동참하며 거리 행진을 통해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이 위대한 새마을 운동을 업적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새청년은 성주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좌파들 집회에 맞서서 사드 찬성 현수막 시위를 가졌고 포항 지진 피해 당시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유기견 봉사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새청년의 설립 목적은 본 취지는 봉사가 주된 임무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이 봉사에만 치중할 수 없는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이기에 지금은 각종 태극기 집회 및 우파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지우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며 새치의 혀를 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미에서는 원조 각하의 새마을공원을 민족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갈아치우겠다고 하며 떠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엉터리 수준의 주장이야말로 적폐의 원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단기간에 불과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을 가난과 배고픔에서 구해내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적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권을 시작하실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이 겨우 82달러로 북한의 220달러에 비해서 3배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800달러인 필리핀보다는 10배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지내셨던 가난했던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통해 일으키시고 다시 살려내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풍요로운 생활과 번영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자유대한의 경제의 기적으로 노벨상 100개를 받는다고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국 시민 여러분,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초록색의 티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네모들은 새마을 운동의 건축 자료로 사용된 벽돌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파란 하늘과 붉은 땅을 향해 새마을 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뻗어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표현한 것으로 뒤꿈치를 들고 뛰어나갈 준비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 새청년은 군면, 자조, 협동, 나눔, 봉사, 배려의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하여 제2의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시즌2를 전개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초록색 티를 입은 청년들을 보시거든 아, 새마을청년연합 새청연구나 알아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청년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새마을 운동을 알리는 민간 차원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데 미랄이 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저희 새청년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우파의 단합을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우파 단체, 우파 정당, 우파 리더, 우파 애국민들 모두를 인정하고 지지 응원합니다. 새청년은 각 회원마다 지지하는 인물이나 단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도 분쟁, 분란 없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 회원 상호간의 지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단합하며 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조금씩만 양보하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 보고 서로 협력하면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여 저희는 지금 매주 열리고 있는 각 집회마다 모두 참석해오고 있으며 또한 여기 계신 애국 선후배 동지 여러분들도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는 이 애국 행보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세점, 대한문, 교보 앞, 청계광장, 동대문, 서울역 등 태극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저희가 함께 동참하여 힘을 실어드리고 함께 외칠 것입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칭찬과 격려로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더 많은 청년들, 특히 중도 우파 젊은이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찬탈되어 검고 붉게 물들어가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